원주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무섭게 불어나던 무실동 체육관 발 확진자가 4차 감염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원주 무실동 체육관 발 연쇄 감염. 31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이 체육관에 들르거나 운동을 했던 1차 감염자와 그 가족까지 나흘 사이에 확진자 19명이 쏟아졌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다음 확진된 2차 감염자와 그 가족 28명, 3차 감염자 14명, 4차 감염자 1명 등 모두 62명이 관련됐습니다. 다행인 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확진자가 줄었다는 겁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확진자를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사람이나 아예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만 나왔습니다. 자녀가 확진돼 격리돼 있던 102번째와 103번째 확진자, 49번째 확진자를 접촉해 격리돼 있다가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105번째 확진자 등입니다. 대규모 감염이 우려됐던 시설들에서 더 이상의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22일 있었던 대성고와 원주 중 1,167명 대상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고 주산수 머리니집 원아와 교사 등 91명 대상 검사 결과도 같았습니다. 위험이 컸던 교회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인교회 관련 확진자 5명 발생 이후 지난주 실시한 세인교회 신도 545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체육관과 관련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잠복기가 지나면서 이제 확연히 고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고통을 분담한 결과가 작지만 희망적인 신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